네, 중국산 마늘종 농약 사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남해에서는 우리 농산물인 마늘종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고 상품성도 뛰어나서 농가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농촌 들녘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가을 파종에 겨울을 이겨낸 마늘입니다. 초여름 마늘 수확에 앞서 영양분을 뿌리에 보내기 위해 줄기인 마늘종을 먼저 걷어들입니다. 30cm 이상 다 자란 마늘 줄기에서 뽑아낸 마늘종입니다. 한창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태풍을 맞고 자란 남해 마늘종은 아삭한 식감에 매콤한 향과 단맛으로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가량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지금 한참 마늘종이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마늘종이 올라오는 이 마늘종 가격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남해군은 전체 농작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마늘로 지난해에만 470억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늘 부산물인 마늘종만 68억 원, 1,600톤을 생산해 농가 부수익원이 됐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농기계 지원, 또 농작 대행사업 지원들 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늘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입맛을 돋구는 식재료인 마늘종이 농가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